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척 무건리 이끼계곡, 영월 삼동 이끼계곡과 함께 국내 3대 이끼계곡 중 하나인 평창 장전 이끼계곡과 평창 가면 꼭 먹고 와야 할 평창의 명물 송어의 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평창 장전 이끼계곡으로 가기 위해 가리왕산 농원이 있는 장전리 마을 다리 부근에 차를 세워놓고 이끼계곡 입구까지 15분 정도 걸어갑니다. 장전 이끼계곡은 평창과 정선 사이에 있고 가리왕산 북쪽에 위치한 신비로운 청정지역으로 사진사들의 명소입니다. 아름다운 야생화와 함께 벌써 단풍이 살짝 들고 있는 초가을의 청정한 강원도에 발을 들여놓기만 해도 행복감이 있으며 드네요. 선호체의 가옥을 지나고 단풍진 계곡을 따라 포장도로를 오르니 철조망이 쳐진 산 입구에 도달합니다. 산림보호 차원에서 계곡 입구를 철조망 문으로 막아놔서 철조망 좌측 끝 사이길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 보니까 우측으로 들어가는 게 수월했습니다. 들어가지 말라는 경고는 없어서 들어갔어요. 물이 많은 산길로 조금 들어섰는데 벌써 물이 우렁차게 떨어지는 이끼계곡이 나타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